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회차 정혜빈입니다. 우연히 밖에 나와 맑은 물 들여다보니 머리 가득한 백발에 놀랐네. 세상 일도 내 몸 일도 걱정한 일 없었거늘. 대체 누가 이 백발을 가꾸었는고. 2015년 4월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통건 102호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 무상이요. 스님의 인생 무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은 사람의 일생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도 않고 또한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란 마치 바다의 파도가 일고 사라지는 것처럼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좋은 것만도 그렇다고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말고 늘 여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스님께서 BTN 방송으로 생활 속의 천수경 본문을 담아놓은 제1장 행복으로의 동행에서는 본부는 불상은 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못 보고 경전의 글자는 보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못 본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상에 절하고 소원을 빌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나 불성은 보지 못하고 한없이 독경, 사경, 연불을 하지만 그 경전 속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진리나 가르침은 못 본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꽤나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위로도 해보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불자님들이 하루빨리 발음불법 익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바람은 그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바람은 그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워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든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면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남의 것이기보다는 우리 것으로, 우리 것이기보다는 내 것이기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것이 유일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기 위하여 소유해야 한다고 거리낌 없이 말한다. 그러나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 사람들 역시 세월의 강물에 떠밀려 죽음이라는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소유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물이 어느 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었을 때 그것은 살아 숨쉬며 이 사람 혹은 저 사람과도 대화를 한다. 자연을 보라.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가고 나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듯이 모든 자연은 그렇게 떠나며 만나면 헤어진다는 회사 정리의 이치대로 산다.
하찮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일들에 가혹한 미련을 두지 말고, 그대를 스치고 지나는 것들을 반기고, 그대를 찾아와 잠시 머무는 시간을 환영해 주자. 그리고 비워두자. 언제 다시 우리 가슴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불자님들 늘 평안하시고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투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